안녕하세요. 네, 모험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1관문 보스고요. 칼테이아입니다. 2관문 보스는 라카이서스인데요. 3관문 보스 파이어혼이고요. 이렇게 옵션들을 다 채운 이후에는 옵션의 연성 단계를 올리게 됩니다. 현자들의 조언을 이용하면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큐브들은 에브니 큐브라는 이름으로 새로 리뉴얼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믹이나 놀이 같은 것들도 많이 넣어봤으니까 조금은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찼네요. 솔직히 조금 긴가민가 한 부분도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존나 알찼던 것 같은데 리샬 편지 읽고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옆에 메모장으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아, 뭐 중요한 내용만 읽을게요. 볼다이크 아이템 레벨 1520 이상을 달성하고 전주 퀘스트와 플래체 월드 퀘스트를 완료한 뭔가 분들. 야, 이거 황혼의 언덕 월드 퀘스트가 이게 적인가요? 플래체 마지막이라고? 아, 네, 결국 밀어야 되네. 아유, 혼돈의 상아타. 난이도랑 보상이 다른 어비스 던전하고는 궤를 달리한대. 좀 빡세나 본데. 뭐 식물형 얘는 고대일 건데 얘는 야수는 아닐 거야. 아마 얘는 100% 야수인데 얘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노말하고 하드 난이도 구분되는데 노말은 1600, 하드는 1620. 하드 1, 2, 3 난이도는 아니네. 그리고 보상, 그 엘릭서 이거 이따가 동영상 한번 봅시다. 그리고 펫 나오네요, 펫. 그리고 노말에서 얻는 엘릭서하고 하드에서 얻는 골드하고 엘릭서 등급하고 차이 등이 있다. 연성 시스템이네요. 이거 보면서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이냐면은 유튜브 채팅 보니까 무슨 리니지네 가차네 이러는데 내 느낌은 POE에서 깎아온 것 같아.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스펙업을 갖다가 여기서 딜레이 거는 것 같아. 리니지 감성이었잖아? 골드가 아까 260골이 아니야. 확률 조금 더 내려버리고 골드를 올려버렸겠지. 그게 리니지 감성인데 엘릭서 자체가 만약에 거래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거래가 된다면은 리니지 냄새가 날 것 같긴 한데 거래가 안 된다면은 그냥 이거는 시간 박치일 것 같아요. 거의 연성이 완료된 엘릭서도 지혜의 정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 지혜의 정수는 다른 무언가와도 거래될 수 있다. 야, 오히려 다행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이거 갖다 팔면 돼. 그냥 갖다 팔자. 그리고 에브니 큐브 이게 지금 나도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게 나오니까 지금 기존 입장권을 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이거 보상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에브니 큐브는 총 5개의 금제 난이도로 구성이 돼 있다. 에브니 큐브가 추가된 이후에는 보스러시랑 큐브를 사용할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입장권은 교환이 된다. 아, 시댕 보상이 안 나오네. 아, 이거 운영자 믿고 한번 입장권 전부 해봐. 보상이 큐브랑 회랑하고 합쳐진댔잖아요. 근데 진짜 1대1 비율로 합쳐졌다. 그러면 지금 터는 게 바보짓이잖아. 이거 다음 주까지만 전부 타보자. 어차피 이거 22일이니까 총평을 내리면은 대체로 만족인데 딱 두 개가 무서워. 지혜 정수 교환 가능. 아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사장님들 처음에 달리면 정수 다 갖다 팔고 그 사람들 끝나면은 그냥 우리 슬슬슬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엘릭서는 그냥 호들갑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설명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연성이란 엘릭서의 효과를 설정하고 강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설정하고 강화를 하는 게 연성이네. 엘릭서의 여러 효과를 담은 뒤 요거를 등급업 하는 과정이 연성이다. 엘릭서의 효과를 담을 때 모든 효과를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원하는 효과를 5개까지 담을 수가 있다. 그 효과는 그럼 이거겠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피, 성각자, 마나, 파티 강화, 공격력? 여기 30이잖아. 얘 15, 얘 25 이거 있잖아. 이번 연성 땡 눌려가지고 보스 피해가 픽이 될 확률이 30%, 공격력이 픽이 될 확률이 20%, 픽이 됐을 때 올라갈 확률이 25%? 그러면 확률이 너무 나가리인데? 다른 확률 아닐까? 보스 피해 증가량이 25%라고요? 공격력이 24%가 오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개 오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깨에 발린다고 생각하면 옹기옥 데미지 100억 시대 돌아옵니다. 게임 망해요. 자, 그래서 엘릭서의 효과를 담고 끓였어. 효과를 설정이 끝나고 이제 연성 단계를 올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를 연성할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대신에 현자들의 조언, 연성을 함에 있어서 이 조언을 계속 받는데 한 명한테만 받게 되면 내가 봤을 때 그 조언 받는 횟수가 이 아이콘인 것 같아. 그죠? 현재 화면 좌측에 있는 현자가 혼돈 선택지가 활성화돼서 모든 연성 단계를 뒤섞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비호감 스택이고 이게 호감 스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지금 극도로 삐진 상태인 지금 바르는 게 몇 번까지 발릴지는 모르겠어. 화면에 보이는 건 연성이 4회 가능인데 지금 다 담겼어. 그리고 현자의 조언까지 발랐어. 그럼 이제 완성이 됐지? 내 화면에 보이는 보스 피해 2단계, 공격력 2단계, 적의 두 개가 높으니까 보스 피해하고 공격력을 픽을 한 엘릭서가 완성이 되면 그거는 이제 어깨에 바르는 게 베스트다. 그러면 어깨는 보스 피해 2단계, 공격력 2단계의 옵션이 붙는다.
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그냥 계속 사와서 다룰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게 걱정된다. 부캐에서 던전 돌아서 한 캐릭 몰빵해주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 캐릭 키우기는 좀 힘들겠네 카메 때쯤은.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돈 지랄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블루오션 아닐까? 이게 왜냐면은 엘릭서 자체가 있어야지 이 연성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 연성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이게 하나의 혼돈이라고 쳐. 그럼 이 과정은 돈이 꽤 들어가. 근데 어디까지나 있어야 시작을 하잖아. 사장님들한테는 이거는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지. 이게 문제지. 선발 때 다 달릴 때까지 쪽 빨아먹고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큐브랑 회랑 이야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부상 공지해 주겠죠. 이거 보면은 아까 어디냐, 구체적인 교환 정보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장권 교환 정보거든? 잠깐, 2월 8일 큐브에 대한 공지가 떴지만 입장권 교환비만 나오고 에브니 큐브 포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현재까지도 회랑과 큐브를 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시청해주세요. 만약에 진짜 초비상사태로 저 교환비가 1대1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 방송 2-3일 정도는 회랑하고 큐브 점령기일 겁니다 아마. 이게 다른 건 모르겠거든. 솔직히 뭐 보석 개수나 실링은 모르겠는데, 경카가 만약에 까여버린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돌아야 돼요. 지금 저걸로만 받을 수 있는 경카가 지금 몇백만인데 지금. 그냥 의미 없는데 한번 몇 장이나 볼까요? 야 님들 이거 침묵의 회랑이 경카 주던가? 됐네. 있어도 안 도는 사실상 없는 건데 무슨 걱정이신가요? 죄송한데 이제 돌아야 됩니다. 님들 이거 경카 무시 못해요 진짜. RTC 돌려서 도감 봐봐. 경험치 뭐 많아요? 500만 있다고요? 그거 세구빛 하나 올리면 끝이야 그냥. 그러면 대충 얘가 11시간 나오고, 큐브 판당 한 5분 잡으면 되나요? 낭낭하게 6분 대충 한 600분 잡아. 얘는 판당 한 5분 잡으면 되니? 침묵도 있으니까 2000분. 근데 이거 하면서 해야 될 게 매주 13캐릭. 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일단 플래치 가. 일단 하나부터 하자.